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. 바로 인터넷이라는 거죠. 인터넷도 처음에는 군사 목적으로 개발이 됐어요. 미국에 여러 군사 연구소들이 있었습니다. 옛날 소련에서 미사일을 뿅 하고 쐈다. 그 중에 연구소 하나가 부서졌어요.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정보통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고 그 결과로 만들어낸 것이 인터넷입니다. 그래서 인터넷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컴퓨터와 어떤 컴퓨터가 1대1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여러 컴퓨터가 여러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다는 특징이 있죠. 지금 인터넷이 개발된 이후 약 3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은 대형 컴퓨터들이 수백만 대가 연결이 돼 있고요. 거기에 작은 우리 가정에서 쓴 컴퓨터들이 수천만 대가 연결이 돼 있죠. 자, 이런 네트워크의 발달이 있었는데요. 그런데 거기에다가 조금 더 발달된 게 지금 보시는 3G, LTE 이런 용어, 핸드폰 가게 앞에 가보시면 다 써 있습니다. 네, 요것은 사실은 인터넷 망과 다른 망이에요. 여러분들이 지금 휴대폰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. 휴대폰에 보면 아무런 선도 없습니다. 네, 그렇지만 사실은 요 근처에 가까운 기지국에 연결이 돼 있어요. 자, 제가 여기에서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를 건다 그러면 저는 이 근처에 있는 기지국과 연결이 되고요. 그 기지국에서 저희 충남 홍성에 계시는 저희 아버지 근처에 있는 기지국으로 유선 혹은 무선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.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휴대폰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. 그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화가 되는 건데요. 전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핸드폰에서 데이터 교환이 가능한 거죠. 그리고 그 기지국은 인터넷망에 묶여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요즘 핸드폰에서 인터넷을 하는 환경이 굉장히 좋아지게 된 거죠.